안녕하세요. 임산부의 시간을 행복한 경험으로 채우는 브랜드 안트네 창업자 서정현입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패션 디자이너와 바이어로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출산과 임신이 늦었는데요. 그때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만든 브랜드가 안트네입니다. 네, 저희 제품에는 크게 임산부 뷰티와 임산부 패션 라인이 있습니다. 임산부 뷰티 라인 중에 저희 대표 아이템이 틴살 방지 패치인데요. 혹시 틴살 고민되실 때 뭘 바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틴살 밤, 오일, 크림 타입 모두 발라서 1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팬티가 왁스가 되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영양 성분이 제 배로 갔는지 아니면 이 그 제품으로 옮겨 탔는지가 모를 정도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배는 여전히 건조했고 그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한 장의 패치 안에는 한 통 분량의 크림이 들어가 있고요. 이 패치 속에는 히알루론산이라던가 리프토닌 엑스퍼트라는 그 원료가 사용 84일 차에는 200% 이상 개선되는 그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사이즈인데요. 지금 마네킹에서 보시면 한 장으로도 커버가 가능한데 쌍둥이나 새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이어붙이면은 복부 전체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 라인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임산부 속옷 라인인데요. 프리미엄 속옷입니다. 임산부가 겪는 고통은 그 튼살만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양수와 몸무게로 인해서 그 사타구니 부위에 강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그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체공학적 디자인, 즉 여기가 절개가 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움직임에 따라 늘어납니다. 저 이런 삼각 팬티가 아닌 시그니처 라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전자파 방지 드로즈입니다. 전자파 방지 특수 원단이 복부 전면에 이렇게 봉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진 구리섬유가 여기 아래 매우 민감한 크로치 부분까지 그 확장돼서 그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복부는 여전히 전자파 방지를 해서 태아와 그리고 임산부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는 라인입니다. 저희 최근에 업데이트된 핫 라인입니다. 내 몸을 옥죄지마 잠팬티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 복부가 올라온 디자인이 아니라 아래 걸쳐지는 디자인입니다. 베넷 저고리 보시면 모든 솔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저희는 안팎이 모두 동일하게 봉제가 되어서 몸을 옥죄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임산부 라인에서 왜 그 무봉제 팬티가 없는지 아십니까? 무봉제 팬티는 팬티와 팬티를 모두 그 본딩으로 압박해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그 유해 환경으로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든 라인은 가장 전통적인 컷앤손 방식으로 모두 제작이 되어서 임산부와 태아에게 모두 안전하도록 봉제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튼살 크림에 지쳐서 붙이는 팩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팩은 얼굴 페이셜 팩과 비슷해서 액상이 흘러서 속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사 리뷰를 한번 읽어봤더니 반가운 택배 소비에도 나갈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저희 제품은 단면에만 이렇게 크림이 도포되어 있어서 붙인 후에 속옷 및 옷을 착용할 수가 있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워킹우먼도 업무 중에 케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 뒤에도 배경처럼 깔려 있는데요. 임산부 속옷만 인터넷에서 치셔도 컬러감이 일단 런던 컬러입니다. 임산부는 왜 견디는 기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리는 기간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예쁜데 그 속에서 뭐가 있나? 기능까지 있습니다. 전자파 방지,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통증 프리 팬티도 있고 그리고 자면서도 입을 수 있는 그 신생아 옷에 보면 솔기가 다 바깥으로 나와 있거나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제품도 지금 안팎으로 동일하게 봉제가 특수 봉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부가 올라오는 디자인이 아닌 복부 아래 걸쳐서도 산 후까지 케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만 임산부 시장은 인류의 성장과 함께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 IoT, 바이오 등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품은 엄마들이 본인이 먼저 행복해진 이유로 결과로 세상을 바꾸는 브랜드 꼭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올해 말에 임산부 뷰티 라인인 튼살방지 패치를 와지즈를 통해서 런칭을 했고요. 내년 초에 저희 프리미엄 임산부 라인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글로벌 진출을 꾀하여 여전히 아름답고 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발맞춰 나가는 브랜드 안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